자, 이제 논술.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보고 났더니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그러면 수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고3들은 수능 날 우리가 실력 발휘를 잘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평상시 실력보다 점수가 좀덜 나오는 게 고3들입니다. 그래서 재수생들한테 살짝 불리하긴 한데, 여러분, 논술이라는 기회는 오히려 재수생들이 고3 때 한번 정시가 어렵다, 그리고 수시가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논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재수생들이 지원자가 고3보다는 절반이지만 합격자 수는 2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논술의 중요성을 이제 재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분명히 논술이라는 게 수능보다 훨씬 쉽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논술의 매력은 여러분들이 정시로, 수시로 갈수 없는 대학을 가게끔 만들어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국어 같은 경우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논술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국어 공부를 단순히 뜻풀이, 내용 암기 중심으로 하는 친구들은 논술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수능보다 쉬운 논술, 우리가 여기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통 논술은 문제는 많아야 세 문제고 보통 두 문제입니다. 논술을 보는 서울권 대학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90분에서 120분입니다. 그러면 국어만 보더라도 80분 안에 45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긴장돼서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나 논술은 여러분들이 기본 논리대로 제대로 배웠다면 여러분들이 두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모자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실력이 있다면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 모든 대학 문제가 두세 문제밖에 없다라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면 됩니다. 두 번째, 논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뭔가 어렸을 때 책을 좀더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될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는 사탐을 하나도 몰라도, 국어 지식을 하나도 몰라도 논술 정답 탄데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모를 때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사탐 관련된 지문이 하나 나오고 국어에 관련된 지문이 하나 나오더라도 그 지식으로 접근하는 순간 여러분 바로 틀립니다. 그 서로 달라 보이는 내용들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범위를 찾아내서 쓰는 것이지 겉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쓰면 감점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어도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국어 논리적 독해력만 있다면 충분히 합격하겠죠. 세 번째, 자, 논술은 정답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정답을 찾는 시험이지 여러분에게 글쓰기 실력을 묻지 않습니다. 이건 국문과나 문창과를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친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른 다른 성격에 명확하게 논술은 내 생각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주어진 문제, 주어진 제시문들의 조건 속에서 정답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연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글쓰기 실력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도전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 잘 보세요. 내신 점수가 낮다.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의 내신 3.5등급이 논술 전형 합격자들의 평균입니다. 한양대는 6등급에서 8등급까지도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신하고도 관련이 없고 수능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수능 이제 제한 등급이 없는 논술만으로 보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어쨌든 앞으로 이 아마 어떻게 교육 정책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바뀌더라도 논술을 강조한다면 논술에는 이런 조건들이 붙지 않을 겁니다. 또한 가지 제가 이걸 써놓은 건 뭐냐면, 참 내신이 안 좋아요. 내신이 안 좋을수록 논술은 잘할 수가 있어요. 내신을 잘한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자꾸 많은 내용을 암기하고 있으면 논술 쓸때 자꾸 암기 써먹을 하기 때문에 정답에서 멀어져요. 수능 실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딱 하나, 논술은 뭐 논리적으로 독해하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 실력이 안 좋다, 내신이 안 좋다
라고 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비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게 안 될 때, 아, 논술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답을 찾는 논리가 있고 기출문제 가지고 요것만 조금만 노력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 조금만 노력이 아닙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여러분이 국영수만큼, 국영수 중에 한 과목만큼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이 12년 동안 국영수 공부했던, 그래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논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술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봤으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도전하시고, 그 전에 많은 학생들이 쭉 논술 해왔는데 제가 지금 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친구들이 논리적으로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논술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